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는 오늘 요양병원에서 같은 입원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A씨는 오늘 오전 1시 20분쯤 포항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병실 환자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A씨는 B씨가 인사를 하지 않아 무례하다며 자신의 뺨을 때린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